집에 얼굴이라는 예쁜 창을 갖고 싶은 로망 누구나 있으시죠? 석양이 그림처럼 걸려있는 창문, 새하얀 복층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우아한 조명대. 부모님을 위해 딸이 지은 집, 오늘의 마이맨션 지금 시작합니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전원주택단지 맨 꼭대기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집이 제일 좋다는 유혜정 리포터. 주인공을 만나기 100m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설렙니다. 독특한 외관을 가진 멋진 집에서 사는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미소가 닮은 엄마와 딸입니다. 오늘 마이맨션은 청주 도심에서 자동차로 10분, 남청주 인터체인지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607제곱미터, 연면적 205제곱미터의 2층 집.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환경과 단열에 효과적인 ALC 주택으로 지었고요. 블랙앤화이트로 인테리어를 해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전원생활 중이랍니다. 마이맨션 최초로 이 두 모녀가 함께 출연했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아, 예, 아파트 생활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너무 자연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네. 딸이 이제 또 설계를 전공을 해서 예쁜 집으로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와, 그럼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집 우리 따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이제 저는 5년 동안 설계를 전공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장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님이랑 아버님이 평생 아파트 생활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전원 속의 집을 경험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따님이 설계를 하셔서 더 정성스럽고 또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서 지은 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 집이 너무 저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너무 춥죠? 들어가 볼까요? 이 집의 첫 번째 특징, 북동향과 세 방향으로 낸 창문입니다. 이 집은 남향이 아닌 조망이 좋은 북동향으로 배치했는데요. 채광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북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향에도 창을 두 개나 두어 조망과 채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채광, 환기, 조망, 디자인 균형까지 잡은 거죠. 게다가 집을 소나무 숲 가까이에 배치해 숲속에 사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 다른 집과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 집은 저희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제 다른 건축 사무소에 맡기려고 이제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면을 받아 보니까 그 방향이 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었어요. 남향이 알고 보면 사실 낮에는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여름엔 되게 많이 더운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향을 선호하기보다는 이제 방향을 북동 쪽으로 좀 돌려서 조망권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이 무조건 남향 집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집의 부지에 따라서 향을 좀 바꿔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자기에 맞는 집 그리고 또 부지에 맞는 집을 고려를 해서 방향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뭐 남향 집이 좋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쪽 창으로는 소나무가 보이고 갤러리 느낌이 나는 메인창으로는 앞산과 열린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이 각기 다른 독특한 창은 이 집의 얼굴이자 포인트입니다.
이 집의 두 번째 포인트는 아르곤 가스인데요. 무생무취의 기체, 아르곤 가스의 정체는 뭘까요? 보통 이게 큰 창을 내면 좀 춥지 않나요?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이제 유리에도 단열 효과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곤 가스라는 건데, 저희 유리를 보시면 지금 이중창 안에 아르곤 가스라는 기체가 삽입되어 있거든요. 아르곤 가스는 로이 유리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열 전도율을 낮춰 냉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르곤 가스의 역할은 단열을 좀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건가요? 네, 유리에 이제 단열 효과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콘크리트에 뭐 단열재를 추가하듯이,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곤 가스를 사용을 많이 이제 하는 주택들이 없어서 이런 주택에도 큰 창을 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많이 이런 아르곤 가스 삽입하고 큰 창을 내기도 하고 이런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리창에도 단열이 된다는 게 신선한 것 같아요. 건축주인 부모님에 대해서 딸만큼 잘 아는 설계자는 없겠죠? 주인공은 아파트 생활만 하셨던 부모님에게 전원 속의 자연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 설계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답니다. 부모님의 집이지만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더해 가족 모두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집의 세 번째 포인트는 조명입니다. 공간 연출을 할 때 가구도 중요하지만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조명인데요. 주인공은 거실에 따뜻한 색깔, 독특한 모양의 조명으로 갤러리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제가 또 이 집에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조명들이 정말 독특한 게 많거든요. 어디서 구입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층고도 낮고 하다 보니까 조명 자체도 거의 천장에 붙어있는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주택들도 복층 구조도 많고 디자인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복층에는 특히나 길이감을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디자인된 조명들이 되게 많고, 그 을지로에 가시면 조명거리 있거든요. 그쪽에 제가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제 모양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 높이라든지 이제 크기별로 다 조절을 해서 모양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간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뭐 조망이면 조망, 햇빛이면 햇빛, 또 이런 환기면 환기, 세 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또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어떠세요? 이렇게 딱 따님이 또 이렇게 설계한 이 창문에서 앉아서 딱 보실 때 어떤 느낌이 가장 좋으세요? 아, 일단 이렇게 주변에 자연환경을 집으로 꾸며드리는 바람에 앉아서도 정말 숲속에 온 것처럼 너무너무너무 정말 그 자연 풍경이 너무 좋고요. 네. 앉아있어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있습니다. 저 잠깐 놀러와서 앉아있었을 뿐인데도 이 소나무가 보이니까 또 햇빛이 적당하게 들어오니까 참 설계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남들과 똑같은 판에 박힌 집이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만들고자 했던 주인공. 높은 천장에 거실과 주방의 공간을 나누지 않고 일체감을 주었는데요. 덕분에 엄마와 딸은 카페 같은 집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직접 지어 더 만족스러운 집,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 따님이 또 집을 선물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계획이 듣고 싶어요.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꿈이죠.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강만 하면 될 것 같나요? 우리 따님이 흐뭇하게 맞아 엄마 내가 지었어 라고 하셨는데, 우리 따님은 지금 이렇게 집을 설계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요. 어떻게 뭐 계속 설계 일을 하시나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 엄마를 위한 집이었지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과 같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정보를 많이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예쁜 집이 많이 탄생했으면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중에 저희 집도 설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 집보다 더 멋있게 해주세요. 아는 만큼 짓는다는 말을 실천한 주인공. 새로운 자재로 디자인과 단열을 모두 잡은 아름답고 따뜻한 집을 완성했습니다. 추울까 걱정돼 창을 크게 내기가 두려우신가요? 이번 마이맨션처럼 용기 내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위해 딸이 설계한 마이맨션!